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 부대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토종 쌀을 수확했습니다. 남수단의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벼 이삭이 알차게 여문 황금빛 들녘. 우리 군인들과 아프리카 남수단 주민들이 함께 벼 수확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인 한빛 부대가 보르시 지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벼 수확 행사를 열었습니다. 약 4개월 전 남수단 종가랑대학교 부지에 모내기했던 총 4개의 벽시 품종을 수확한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져온 종자와 비료가 남수단 토양 성질과 잘 맞아떨어지며 약 500kg의 쌀이 성공적으로 수확됐습니다. 2억 마리 떨어진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렇게 벼 수확을 하게 되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벼 하나하나가 남수들의 정말 큰 희망이 될것 같습니다. 한빛부대 화이팅! 이날 행사에는 한빛 부대장과 남수단 존글레이주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유엔 직원, 현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빛 부대는 수확한 쌀과 벽시를 현지 주민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일부 벼는 남수단 벼농사 확산을 위한 연구 재료로 활용하고 가장 우수한 품종을 선별해 확대 재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은 계기로 해서 저희 한빛 부대도 물론 남수단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벼 수확 행사와 함께 우리 농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한빛 직업학교 입학식도 진행됐습니다. 입학한 농업학과 학생 40명과 지역 주민 5명은 앞으로 3개월간 농업 분야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게 됩니다. I will instruct to advance agriculture, include rice farming by learning from Korean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 will take the lead to reconstruction of Sosudan. 한빛 직업학교는 내년부터 전기, 배관 등 전문 기술 분야로 교육 과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남수단 존글레이주 농림부 장관은 앞으로도 한빛 부대 지원으로 남수단의 농사와 직업학교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